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노래 소리 때문에 소리 지른다고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목이 상해. 그래 마이크 대봐요. 제가 그리 목소리 수술해서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목이 가버려요. 희율이야 너는 네. 일이 되게 많이 늘었다. 어떤 점에서? 예전에 일할 때는 사실 너한테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언니가 막아준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디도스 공격? 요즘은 너에 대한 디도스 공격도 없고 평화로워요 저는. 너를 신경을 안 써도 너는 그냥 툭 던져놓으면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맞아요. 일이 참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쇼도 잘하고. 쇼는 잘한 거 모르겠는데. 아니야 자 보고 있으면 옛날에 비해서. 야,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아 진짜 많이 부었네 지금. 엽떡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 엽떡을 왜 시켰어요? 저는 신날 엽떡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고 안 먹는 거잖아요. 저는 엽떡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엽떡이 나트륨이 많아서 한번 먹으면 띵띵 부어요. 효리는 얼굴이 재능이네요. 제가 예쁜가요? 저는 제가 예쁘다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오늘도 낮에 잠 깨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모들랑 리프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졸라 남자 같은 거야.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안 꾸미면 남자 같아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언니 네? 남자가 남자 같아야죠. 너 네가 여자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꼴병 걸리는 거예요. 이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송충이가 풀잎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알죠? 맞아요. 도골라 죽어요. 저는 꾸미면 예쁘지 안 꾸미면 큰일 나요 진짜. 효리님 천년제는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고 외모라 공주님이 그러는데 정말 사랑스러워. 어머 감사합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맞는 성형 잘된 젠더겠죠. 안녕하세요.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하는 성형이 잘된 젠더입니다. 정연돈에서 이렇게 됐네요. 저는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구라가 아니라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나 진짜 어떻게 병원 가봐야 될 거야. 나 남자 성욕도 없고 남자 관심도 없고. 저 약간 남미세가 생겼죠? 저 남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 효리야 지금부터 그러면 남자를 많이 만나 이랬는데 남자 너무 귀찮아.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 목표 다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 정도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잘 된 편인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잘 되면 뭔가 운이 좋았고 저는 만족스러워. 저는 20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표 다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더 이상 저는 요즘에 친한 언니는 써니 언니랑 원래 친했고 새롭게 친하게 된 언니는 아라 언니인 것 같아요. 아라 언니랑 저랑 요즘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땠냐면 제가 아직 생각나는 게 제가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막 저희 집이 그때는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복도가 이렇게 있는 거기에 뭐 엄마 구두인가 언니야 구두인가 신고 거기를 왔다 갔다 걸었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언니가 그걸 보고 쟤 저러다가 트랜스젠더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됐어. 그리고 맨날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미녀예요. 근데 저희는 또 가족들도 빨리 받아들이시고 저 여러분들 저 라미네이트 할 거예요. 서울 가서 라미네이트 여기 하고 올 거예요. 살 것도 없고 이제 뭐 라미네이트를 해서 실실 빠개고 댕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원래 라미네이트 할 생각을 없었는데 여기가 치아가 비어서 져가지고 이거 애한데 이걸 채우려고 하고 하고 나면 실어증 걸린 여자처럼 웃고 댕겨야죠. 손님이 욕해도 웃고 있어야겠다. 인중축소 흉터요? 레이저. 나 레이저 많이 받으러 가가지고 흉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60팀 받은 거 아니죠? 이틀 동안 110팀? 120팀 받았어. 이틀 동안. 와 우리 어제 딱 큰 거 한 장 벌었는데. 너는 왜 토요일에 왜 안 나왔어? 너무 싼 거 같은데. 똥 갔어요. 아 동생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왜 애한테 뭐라 하지 마. 왜 그래. 얘 똥 먹었어. 그리고 자기 똥. 아 똥을 먹을 수 있지 왜 그래. 아 똥 먹었어. 아 똥 뿌린 내가 어디.
똥 안 먹어서 냄새 맡은 거야. 아니 똘이 똘이 응가야. 우리 휴대폰 뒤집어지게 보고 있을 때 다들 똘이 응가하는 거 봤나 봐. 이거 뭐라 하자. 언니 똘이 응가해요. 아니 근데 나 아초사 내가 방귀낀 줄 알고 야 미친년아. 아니 근데 유산 맞지? 맛대. 나도 거냐. 그럼 둘 다 먹으면 아 하시는 거 제 입에는. 근데 거대 가지 가봤어요? 가봤어요. 생고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저. 본전 갔어 아니면 거기 위쪽에 왔어? 본전 갔어요. 지 입맛은 그럴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원래 생갈비가 더 인기가 많아서 빨리 품절이 된대요. 근데 저는 생갈비보다는 양념갈비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아하, 네 입맛이 그런 입맛이구나. 네 입맛 있는 데 있어요. 저 시골 밥상 옆에 보면 뒷고기라고 뒤집어진 데 있어요. 가요. 갈딱 찍어간 거 좋아요. 얘가 아이고. 아, 제가 먹은 갈비는 원래 다 간장에 그 단맛이 있어요. 아 그래 고급스러운 물. 아이고 어쩐지. 예 저 있어 송정 가다 보면 그 뒷고기라고 그거 한번 가자 얘 데리고. 간장 이빨 내가 쫄해 놓은 거 있거든. 나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내가 대우받는 느낌이야. 근데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아 그날 때 고기가 졸라 질겨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이제 이모님이 구워주시잖아요.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눈초리 뒤집어지는 거. 그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바쁘니까 서비스 이런 거 잘 좋은지 모르겠고 약간 에어컨이 없어 너무 더워요. 땀 벌 벌리면서 먹어야 돼. 여름에는 가지 마세요. 거대곰탕 곰탕 맛있어요. 맞아. 아우 나 갑자기 살해. 보통 한 번 쓰시면 안 하거든. 얘는 죽을 때까지 쓰시도 계속 가. 아 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 짬도 안 돼. 아 저 오늘 머리 아픈 일이 많냐 여러분들. 아 머리 아파. 눈이 아파. 언니도 안 말할래. 어 그렇죠 거기 단골이에요. 상한가요 진짜. 겨울에 많이 갔었어. 여름엔 안 가겠지. 이쪽 또 위에 아 없어졌다가 되게 없어졌다가 되게 아 오늘 세 번째야. 아 좋아요. 잘라주세요 편지. 여기 편지 잘라. 나는 진짜 국밥은 내 개인적인 취향인데 나는 여기 해운대 바로 앞에 이름 얘기해도 돼? 형제국밥. 형제국밥이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 맞아 맞아 형제국밥 맛있어. 그러니까 몰라 깔끔해 그죠? 그 특유의 그러니까 그 국밥의 텁텁한 맛이 없어. 국물이 너무 깔끔해. 그리고 소고기국밥은 점내네. 소고기국밥 뭔지 알아? 소고기국밥 그 무이꼬. 어 무이꼬 빨간 색깔 소고기국밥. 경상도 국밥. 어 맞아. 와, 경상도 소고 경상도식 소고기국밥은 점내는 진짜 맛있어. 아 부모님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하잖아요. 또간집 해운대 어디가 될지 궁금하긴 하다. 뭐가요? 옛날에 또간집을 해운대에서 찍었는데 맛집이 없어서 끝났어요. 그래 무슨 맛집이? 2편 2탄을 어머나 그럼 내가 그 앞으로 지나갔어야 된다. 어머 안녕하세요 부모씨.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가시는 집이냐. 여기 또 갑니다. 근데 언니 어디 주차할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오면 언니는 진짜 리얼. 응? 너는 어디 주차를 하고 싶어? 현지 오빠 저 달맞이 있는 거 그 갈치조림 파는데. 아 거기도 맛있어. 소반인가? 아 소반. 어 맛있지. 나 그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소반 맛있어. 거기 맛있어. 혼자 먹으러 가고 싶은 정도로 맛있어. 소반 맛있어요. 그 달맞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너는 거기서 뭐 시켜? 우리 생선구이 먹잖아. 거 가면은. 갈치조림. 거기 해물 파스타도 맛있더라. 나는 거기 보쌈이 맛있더라. 형제국밥이 체인점이에요. 아 근데 형제국밥 있으면 수영이가 연삼동에 하나 나오더라고. 해운대 시장 쪽에 있는 형제국밥이에요. 그럼 아줌마는 뭐 그 이런 데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아예 몰라. 어 그냥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 삶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 삶는 거를 그 앞에 바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청결해. 아, 시장 입구 말씀하시는 거기만. 청결해 되게. 어 이게 보이지 않는 주방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하나 빼고 네 개만 할까요? 근데 누가 와 있지? 얘가 있으라 그래.
각도를 잡고 있어야 돼. 네네 좋아요. 행복한 발언, 소신 발언 이런 거 안해요 안해요. 언니 아까 밥 먹다 살 뻔한 거 알지? 성형 얘기 나요. 나도 살 뻔했어. 진짜 거짓말하고 살을 걸려. 그게 아니라 계속 쓰셨는데도 안 멈춰요. 아 갑자기 넌 내 살. 아니 어머 멍 때리고 듣고 있다가 먹다가 살을 걸려가지고 기침 뒤집지가 아니야. 얘 나는 다들하고 막 쓰셨는데도 안 되더라니까. 소신 발언하면 안 돼요.